아까 이희경 씨가 이제 극중 역할을 이민기 씨와 호흡을 T와 F에 비유를 했는데 아무래도 같이 준비하는 시간도 길었고 많이 이제 장면도 촬영할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T와 실제로도 T와 F가 맞았는지 조금 그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역할상 T와 F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런지가 뭐 궁금한 거 맞나요? 네네. 저는 T가 맞죠. 형님 보실 때 저는 실제로 저는 둘 다 있는 느낌인데. 네. 오. 저는 둘 다 있는 게 맞습니다. 네. 네. 뭐 눈물도 많고 막 그런 공감도 잘하지만 또 누구보다 냉정하게 또 네. 저는 예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저는 다 있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사실 좀 이제 물론 이제 민경님하고 이제 세월도 또 됐고 작품까지 같이 하면서 개인적인 연락과 또 식사와 술자리를 하면서 느낀 건. 이 형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따뜻하고 한번 마음을 열면 어쩜 이런 신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형인데 본인은 그거를 굉장히 보여주기 싫어하는 게 좀 있어요. 이제 더 그걸 보여주면 더 좋겠는데 형님이 이제 마음을 여는 데까지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런 신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따뜻한 게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지금 역할도 물론 이제 차정우라는 캐릭터가 너무 냉정한 T의 캐릭터이긴 하지만 이 형님의 이런 성격이 분명히 뒤에 서사의 흐름에 있어서 묻어나오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